아틀란티스 소녀 베이스라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용건 선생님이 연주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확실치 않아요. 근데 맞을 것 같아요. 코드 진행부터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코드 진행입니다. 이 작곡가가 설마 화성적인 부분 뭐 엄청 화려한 화성 몰라서 안쓴게 아니고 이런 곡은 이런 단조로운 화성이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이어들 많이 난무하는 겁니다. 자, 코드 진행 한번 보면 F add 9이라고 보이네요, 그죠? F 트라이어드예요. F 트라이어드인데 그냥 9음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. 추가됐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E 플랫 메이저 7, 이건 다 아시겠죠? 그리고 B 플랫 메이저, F 메이저. 다 그냥 메이저 코드 4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벌스의 코드 진행이에요. 요 4마디. 처음에 들어올 때 슬라이드. 요거 중요합니다. 처음에 들어오는 슬라이드 연습 좀 많이 해줘야 돼요. 우리 베이스가 루트 치는 거 외에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거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제대로 연습해 놓으면 써먹을 일이 두고두고 많아요. 그리고 다른 밴드 멤버들 내지는 작곡가들이 이제 베이스들한테 이붕 해달라고, 이 슬라이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은근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해두면 아주 좋죠. 이 곡에서 쓰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, 영상에. 이거는 약간 그 저도 만져본 적은 없는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전기톱 막 시동 거는 거 있죠.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전기톱 이렇게 뿡 하고 시동 거는 거. 그 느낌처럼 붕 약간 이 느낌을 생각해 주면 좋아요. 일직선의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부앙 이게 아니라 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걸 이미지화해서 연습하는 거죠. 들어올 때 정박에 들어온 게 아니라 3N에 들어와요. 하나, 1 and 2 and 3 이런 식으로 1 and 2 and 3 and 3N에 올려요, 그죠? 3N 그리고 4에 내려가요. 근데 이때 피킹은 한 번만 해주세요. 올릴 때만 피킹하고 이 끌어당기는 힘이 볼륨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. 그래서 붕 이렇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굳이 다시 피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. 한 번만 해서 요 힘으로 그럼 볼륨 자체가 붕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요 슬라이드 원곡 많이 들어보고 연습하세요. 요거 하나만 익히면 사실 존만 씁니까? 대부분의 곡에 이 슬라이드 다 써먹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얘는 꼭 연습해놔야 될 그것인 거죠. 자,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벌스 베이스라인입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핑거하고 그 슬랩하고 좀 난무하죠? 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?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핑거하고 슬랩하고의 이 볼륨 레벨 차이인데 이 주법 차이상 어쩔 수 없이 얘네 둘은 되게 갭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컴프가 필요하다. 컴프 페달을 사서 이 차이를 줄여준다.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건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. 컴프 페달로 해결하면 안 되고 컴프라는 거는 사실 제일 좋은 용도가 이런 뭐 레벨 차라기보다는 컴프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살을 고탄력 스타킹을 이렇게 딱 신어가지고 살을 이렇게 탁 탱탱하게 이렇게 착 잡아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압축 되는 거죠. 그 소리가 퍼져 있는 약간 부한 소리가 탁 똘똘해지는 거예요. 약간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. 이게 컴프의 가장 큰 효과예요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펀치감도 덤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컴프의 이제 효과인데 그거를 슬랩하고 이 핑거의 레벨 차를 줄이기 위해 쓰려면 컴프의 양이 좀 많이 걸려야 되거든요. 그럼 약간 부자연스러워지는 연주가 돼요. 다이내믹이 잘안 먹어요. 그 재미가 없는 연주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컴프 페달에 의지하지 말고 최대한 연습해서 내 손을 이 핑거하고 슬랩하고 레벨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결국 뭐 연습하는 얘기죠. 처음 네 마디 한번 가볼게요. 둘, 셋. 아, 요거 하나 설명해야겠다. 자, 피킹 한 번만 해서 올리고 슬라이드로 내려와서 F로 도착할 거예요. 근데 초보자분들 제가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실수를 하냐면 붕하고 내려서 끊지를 않아. 그냥 이음을 계속 끝까지 F까지 갖고 와.
이거 아니에요. 자 다시 슬라이드 해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와서 F까지 이렇게 오는 요런 연주 아니고 여기 이 효과 냈죠? 붕. 그럼 그냥 점프해도 돼요. F로 여기서 이제 점프 이해되죠? 뛰고 점프해도 돼요. 이걸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 아닙니다. 자 쳐보겠습니다. 둘 알 One and two and three and 까지 네 마디였어요. 그죠? 사실 노트가 어려운 거 1도 없어요. 기본 리듬은 두둡 뚝뚝 요거요. 그죠? 두둡 뚝뚝. 여기에다가 다음 코드로 이어질 때 쓰이는 음들은 5도 6도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죠? B플랫에서 B플랫 치고 2도 3도 치고 F로 오는 거 있거든요. 세 번째 마디 은근 빡셉니다. 여기가 멀어요. 은근 생각보다.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치려면 연습 좀 해줘야 돼요. 이어지게.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거든.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여기 좀 연습해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. 그냥 슬랩하고 이 핑거가 계속 교차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거죠. 그리고 그 레벨 차. 자, 다음 네 마디 한번 가볼게요. 둘, 셋, 넷.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커버 영상 올려드렸을 때 여기서 쓸데없는 거 있어요. E플랫 메이저 7에서 코드 톤 친 거거든요. 1, 7, 5, 3, 1 요런 식으로 E플랫 메이저 7 코드 톤 친 거거든요. 이런 시건방진 라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이게 습관상 고쳐야 되는데 깔끔하게 치지 못하고 이딴 걸 자꾸 치는데 요건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냥 원곡처럼 빰빰 그리고 이게 훨씬 듣기 좋고 깔끔합니다. 이런 거 하면 안 좋아요. 오케이. 그리고 작곡가가 안 좋아해.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더라고. 자, B 플랫으로 넘어가서 5도 그리고 다시 F. 여기 팁 하나. 지금 마지막 F, 마지막 마디 F에서 다음 이제 G-7 코드로 넘어갈 건데 마지막 박자에 요거 으뜨뚱 하고 G로 가잖아요. 음을 끊어주지 않고 으뜨뚱 길게 딱 잡아주는 거 G 갈 때까지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그루브의 안정감을 만들어줘요. 다시 끝까지 탁 잡아주고 가는 거. 요런 디테일을 살려주면 연주가 좀 많이 달라져요. 자 다음 레터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, boys.